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는 18만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고 보니까 빠른 속도로 진행할 테니 졸지 마시고 메모할 게 있으면 메모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헌법 위반 사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고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항구적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이 헌법을 개정한다. 박근혜 정권은 첫 번째 헌법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번에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며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쳤습니다. 다름 아닌 건국이랍니다. 이 이유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자신들을 부친의 부끄러운 친일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파들을 건국 공신으로 책봉하려는 책동의 다름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첫 번째 정신을 위반한 정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이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엄한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본때를 이번에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5.16 군사 군대탈을 구국적 결단으로 이들은 미화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JTBC 보도를 보셨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전임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한의 비망록에 보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되는 장관 인사청문회 때 5.16에 대한 질문을 야당 의원이 하거든 불가피한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대답하라 하고 깨알같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 두 번째 정신을 부정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 번째 정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것은 두 번째 이유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떻게 위반했느냐. 첫째,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은 순실공화국이다 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최순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온다 라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만약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할 때 저를 대표 선임 변호사로 선임해주면 거기 가서 이런 변론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 옹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1조부터 10조까지 총강이 있고 그 다음 순서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무슨 자유가 있고 무슨 자유가 있고를 한 줄로 한 조항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11조부터 20조까지 한 줄을 한 조항으로 했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갖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출범 3년치 제가 국민들의 통화내역 조회를 조사해서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밴드, 다음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를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까지 사찰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폭로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입니다. 수사상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의 통화 내역 조회를 몇 건이나 했을까요? 이거 맞추는 분은 정청래 무료 셀카 촬영권을 드립니다. 손 들어보세요. 맞출 수 있군. 500만 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500만 건을 통화 내역 조회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료가 있고 거기에 보면 병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병을 앓았고 이것은 귀중한 사생활 그리고 보호되어야 될 비밀입니다. 이것을 550만 건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일입니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간사할 때 국정감사에서 제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자, 테러방지법으로 대한민국 헌법 18조를 정면으로 또 위반했습니다. 국정원이 이분 보니까 좌파 종북 같아. 의심스러워. 이런 정황만으로 법원에 영장 없이 이분을 미행합니다. 그래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감청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은행 계좌를 털어봅니다. 그것이 합법으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18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고 그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하는 헌법 1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저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20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이게 1항입니다. 2항.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미국 사는 친구가요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미국 친구한테 이렇게 텔레그램을 보냈대요. 야 쪽팔리기 어떻게 트럼프를 뽑냐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곧바로 반격이 들어왔대요. 야 니네 쪽팔리기 어떻게 무당국가를 만드냐 이래가지고 아무 할 말이 없었대요. 정치와 종교를 너무 밀착시켰어요. 그것도 혐오니즘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20조를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물러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2조 대한민국 국민은 학문과 문화예술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물증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했다 해서 밥줄을 끊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좌파 예술인 척결이라는 문건을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폭로한 것도 접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좌파 문화인 척결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밥줄을 끊어놓는다 했습니다. 영화배우 송강호 씨도 고생 좀 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도 고생을 했어요. 저도 이 시대에 참 저술인으로서 저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나 봐요. 국회의원 사용법 책을 내니까 교보문고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꿉니다. 전국에 있는 교보문고 앞에 사인회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팔린 책을 카운트를 해서 베스트셀러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지금까지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정청래 의원만은 그것을 못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전국 교보문고 사인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저도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이럴 때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저들의 지시가 참으로 깨알 같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일일이 적시하지 않은 그런 헌법에 있는 내용이 없다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헌법 37조를 위반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위반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69조 박근혜 대통령 취임선서였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물러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300명 국회의원도 통일부 장관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진전입니다. 남북화해, 한반도 평화,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른 건 다 성공했다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파탄내면 그것은 실패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남북관계는 정치, 견제, 군사, 사회, 문화, 체육 모든 부분에 총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질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최순실의 지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원점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34조 원이었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연평도 폭격이 있었습니다. 저도 YTN 생중계를 통해서 2시간 지켜봤습니다. 그 2시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간 돈이 8조 원입니다. 남북관계는 곧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고 긴장상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경제도 나빠진다는 사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정치, 군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곧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은 깡그리 남북관계를 다 망쳐서 전화도 할 수 없어요. 한강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앞으로 들어닥칠 트럼프 정부에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갔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있습니다. 자, 이명박의 5.24 조치로 금강산이 막혔습니다. 금강산에 몰빵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던 금강산 사업했던 우리 기업인들은 다 폭망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신용불량 다 되고 대리운전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교식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호텔에 백수십억을 몰빵 투자했습니다. 미국에 딜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대요. 30대. 근데 거기 있는 양주 한 병 못 가지고 나왔어요. 백수십억을 그대로 통째로 지금 썩히고 있어요. 이분이 국회 외통위에 와서 질의에 대해서 자기는 최후의 대책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뭐냐고. 자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막혀서 폐쇄해서 대한민국 국민 80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잘 지내자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뻐서도 북한을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100배로 더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완전히 망쳐놓은 박근혜 정권은 그래서 물러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만 하고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메모해 주세요. 좋은 정부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덜 걷어서 쓰는 복지 예산은 세금을 많이 낸 부자들에게는 덜 쓰고 세금을 적게 냈지만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더 써라. 이것이 좋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법인세. 자, 법인세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 법인세를 이명박 정권 때 갑자기 3%를 깎아줬어요.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벌었다. 그러면 2조 5천억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3천억을 깎아준 겁니다. 왜 깎아줬냐? 명분은 그 깎아준 돈으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창출해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법인세를 깎아준 돈으로 공장을 지었다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재벌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작년도 통계로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 쌓아놓은 돈, 이걸 사내 유보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750조입니다. 이 750조의 절반, 300조가 법인세를 깎아줘서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공장을 하나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300조를 토해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재벌들을 세금을 깎아줬으면 재벌 이외 서민들은 피해가 없으면 그래도 말을 안 하겠어요, 제가. 자, 누군가에게 세금을 깎아줬어요, 재벌들에게. 그러면 세금이 펑크 났어요. 더 걷어야 돼요. 누구한테 더 걷는지 아십니까?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걷어간 돈, 2,500만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2,500만 N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재벌들 세금 깎아준 모자란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서민들, 셀러리맨들의 종합소득세를 11조 원을 더 걷어갔습니다. 11조를 2,500만 분으로 나누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피부로. 이것도 모자라니까 올린 것이 뭡니까? 담뱃값을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 담뱃값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빼내가느냐. 6조 5천억을 더 빼내갑니다. 담배 피시죠? 피실 것 같은데. 저는 핍니다. 내 호주머니 지금 돈이 나가고 있어. 자,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또 있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여러분 얼마 내세요? 거창구는? 만원 냅니까? 이거를 2만원 내라고 100% 인상안을 들고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그때 명량해전의 울뚤목 전사처럼 한 명의 군사로도 길목을 잘 지키면 천 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순신 정신에 입각했어. 안행이 간사가 있었습니다. 안행이 지병사법을 고쳐야 돼요. 절대 안 돼. 그것을 막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기에 막히니까 또다시 뭘 가지고 왔냐면 자동차세 200% 인상안을 갖고 왔습니다. 자, 자동차세를 30만원 내는 국민에게 2016년도 올해 60만원 내라. 내년도 2017년에는 90만원 내라. 이게 자동차세 200% 인상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겁없죠. 근데 이게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울뚤목 전사정신을 나타나서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자동차세를 인상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저지시킨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정청래였습니다. 세 가지 이유 들으셨죠? 헌법을 위반했고 남북관계를 파탄냈고 세금정책을 잘못해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행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을 하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국민 행복시대가 아니고 국민 항복시대를 열려고 그랬어요. 이제 대통령 항복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 126조 국회의원 길들이기 이 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있죠? 핸드폰으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문자 해주셔야 됩니다. 탄핵 동참하지 않으면 다음에 낙선. 그런 문자가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해봐서 알아요. 정청래 화이팅! 그러면 막 기뻐 날 때요. 근데 요즘 왜 이래요? 이러고 듣자마자 밥맛이 사라져요, 제가. 괴로워요. 이 문자를 10통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떨립니다. 국민이 무서워져요. 그런 걸 안 당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100통 받아봐요. 알아 누워요. 박지원 대표처럼 수천 통 받아봐요. 기절해요, 기절해.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고 국민의 위력입니다. 자, 그리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12월 9일 날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부성, 박지원. 두 사람을 예의주시하십시오. 제가 11월 24일부터 5박 6일 동안 박지원 대표에게 45번의 트위터 대포를 쐈어요. 김무성과 연대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3지대는 제2의 3당 야합이다 라고 규정을 했어요. 91년도 김대중 빼고 다 모여라 한 것이 3당 야합입니다. 탄핵 이후에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새로 제3지대 만들어서 안철수도 오고 반기문도 오고 민주당에 있는 비문재인계 의원들도 다 오고 그래서 새 세력이 합쳐서 새로운 제3지대 정당을 만들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박지원 대표. 제가 얘기했어요. 김무성과 연대를 할 거면 김진태하고도 연대해라. 차라리 최순실하고 합쳐라. 그렇게 해서 정권을 꼼수로 잡으면 그게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지.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문화생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한 그 정반대로 가려고 그러느냐? 정신 차려라. 앞으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계속 당신을 예의주시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볼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본인도 괴로웠나 봐요. 민주당 일각에서 일베처럼 나를 공격한다. 제가 일베예요? 그래서 제가 공격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참겠다. 왜 참아요? 참지 말라고 그래요. 참으면 병나요. 그래서 지금은 혁명, 국민혁명 시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민족정의가 섭니다. 그런데 백범 김구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들어왔어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4.19 혁명 주체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희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5.18 민중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진압한 전두환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87년 유월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럼 87년 유월항쟁의 주체 민주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노태우가 잡았습니다. 2016년 11월 전국민항쟁 잘못하다가는 죽서서 뭐 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밀타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제2의 3당야합 같은 세력들이 와서 국민을 현혹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그 음모와 꼼수를 제가 먼저 알아채고 45번 공격했더니 김어준 총수가 청래 대첩이었다고, 정청래가 이겼다고. 일단 그 속내를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저 혼자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닥치고 감시 이걸 하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을 잊지 못하고 이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이 국민들의 끌어오르는 촛불 열기를 저들에게 헌납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혜롭게 촛불을 들고 지혜롭게 정밀 타격할 때는 정밀 타격하고 항의할 때는 항의하고 문자 보낼 때는 문자 보내고 정청래한테는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막 잘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참 강연인의 감으로서 정확하게 20분 딱 된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두 분 받고 저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강의에 질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질의를 하지 않으면 정청래가 인기 없이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 두 분만 받겠습니다. 네. 파파이스의 추미애 대표를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잖아요. 어떤 거짓말?